이제 활동이 끝나고 이제 뭐라도 열심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혼자 이제 프로필을 돌리고 다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좋은 기회로 노래와 무용과 연기를 같이 할 수 있는 이제 신념 특집극 촬영을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산 속에서 촬영이 있었는데 정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너무 이제 외로웠어요. 아유. 바깥에서 이제 혼자 대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제가 이 곡을 듣게 됐는데 이 곡이 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와닿았었어요. 제가 힘들었을 때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던 곡이어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되지 않을까. 지금이 아닌 언젠가 여기가 아닌 어딘가 나를 받아줄 그곳이 있을까. 가난한 나의 영혼을 숨기려 하지 안아도 나를 안아줄 사람이 있을까. 목마른 가슴 위로 태양은 타오르네. 내게도 날개가 있어 날아갈 수 있을까. 나 소름 돋았어. 야! 가요? 와, 언니! 새로운 발견. 아, 진짜. 야,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와, 진짜. 야, 진짜. 파보이. 진짜 잘했어. 그 가영이의 어떤 이 노래에 대한 설명이 있어서 그런지 가사는 되게 수상하고 슬프고 외로운데 가영이는 되게 빛나 보였어. 맞아. 야, 아 근데 진짜 네. 딱 자기 무대 같은 느낌이 네, 너무 들어서 그게 뿌듯하고 네, 네. 와 최고의 무대였던 거 같아요. 네. 아, 너무 고마워요. 극찬 받은 거죠. 극찬 받은 거죠.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